아니 실제 주변에서도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든 게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소리부터 들려주세요. 요건 뭐 인후. 잡수시다가 살에 걸리는 네. 기침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흔해서 감기일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다음 소리 들려주세요. 아이고, 아, 딱 알겠다. 좀 더 깊은 데서 나오네요.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거렁거렁한 소리 나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시죠? 네, 맞습니다. 잘 들어주셨는데요. 이 기침은 가슴 좀 깊이에서 울리는 소리로 폐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통과할 때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. 만약에 이러한 기침이 3주 이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때는 폐렴도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. 폐렴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입니다.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, 2위인 심내혈관 질환 다음으로 폐렴은 3위로 꼽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요.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98%는 60세 이상으로 고령일수록 폐렴의 위험성은 더 높아져서 고령층에서는 폐렴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통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폐렴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?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폐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근육인 호흡근이 있어요. 근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 호흡근이 감소하면서 폐의 움직임도 적어지고 호흡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 두 폐가 호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 각종 오염물질로 병든 폐의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한 손상 때문에 폐에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고 호흡이 또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건강한 폐는 호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탄력이 있고 그리고 또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까 풍선 하나 부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셨잖아요. 고통스러워하셨던 박선혜 씨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삶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. 네, 폐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서서히 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서 폐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이 있습니다. 그 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.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바로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발병을 했을 때 폐 기능이 50% 이하까지 상실이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. 한번 망가진 폐는 다시 재생,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주변에 폐 건강을 망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일상 속 우리 폐 건강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주범, 가스레인지 후드. 간이 세균기 측정 결과 정부 권고 위생 기준 무려 400배 초과. 일상 속 우리 폐 건강을 악화시키는 두 번째 주범, 틈새먼지. 정부 권고 위생 기준 약 73배 이상 초과. 일상 속 우리 폐 건강을 악화시키는 세 번째 주범, 먼지털이 속 먼지는 정부 권고 위생 기준 약 13배 초과한 충격적인 결과.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지금 우리의 폐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